네, 새로운 공간을 이동하겠습니다. 보니까 망원경이 있는 것 같고 천문대인 것 같죠? 자, 여기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려서 맞춥시다. 네, 천문대 같고요. 보면은 그 망원경에 렌즈가 깨져 있어요. 깨진 렌즈 버릴 거다. 잽싸게 버렸어요. 새 렌즈를 찾아오는 게 목표겠죠? 근데 요걸 좀 살펴보면은 위에 별 모양이 있고 암호판이 있어요. 자, 오른쪽 보면 달 모양이 있고 암호판이 있어요. 요거를 암호를 가져와서 맞추게 할것 같죠? 요걸 참고해서 오른편을 봅시다. 오른편을 보면은 별자리 퍼즐이 있고 그 오른편을 보면은 또 퍼즐이 있어요. 요 퍼즐은 원형을 돌리고 막대기를 돌려서 불을 다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원형을 먼저 맞추고 막대기를 마지막에 맞추는 게 쉬워요. 뭔가 새겨진 유리 디스크를 얻었어요. 요걸 가지고 책상 위에 가봅시다. 책상 위에 보면은 뭔가 이제 유리 디스크가 끼워질 것 같은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열어봅시다. 불을 켰어요. 이쁘네요. 이거를 끼워봅시다. 이거는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데, 하나씩 조금씩 돌려서 해보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크리스탈 스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성급하게 가지 말고 용룡이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용 모양 보면은 네 군데에 빨간색 별 모양이 있어요. 이 위치를 가면 되는데, 종이를 꺼내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렸습니다. 뒤에 가봅시다. 이 별자리판으로 돌아와 보시면, 가운데에 크리스탈 스타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그럼 별자리 모양의 불이 들어오고, 아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놔서 별자리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 위치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망원경에 렌즈를 얻었어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양피지 문서 조각을 얻었어요. 렌즈를 얻었으니까 망원경에 얼른 끼우고 싶지만, 그거보다 먼저 암호를 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양피지 조각은 여기 끼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푸냐? 가운데를 보시면 마름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마름모는 마름모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네모는 네모 방향으로 선이 이어지면은 그게 맞는 암호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네모가 마름모로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래서 정답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름모는 마름모로 이어지고 네모는 네모로 잘 이어지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잘 이어져요. 여기에 보시면 별은 달을 가르치고 있고 달 모양을 리을 모양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뒤로 돌아가서 망원경으로 가봅시다. 망원경에 렌즈를 껴주시고요. 별 모양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본게달 모양이었죠? 돌려서 달 모양을 맞춰주고 달은 리을 모양이었습니다. 굉장히 근처에 있네요. 좋습니다. 요걸 맞추고 렌즈로 가보세요. 렌즈에 별자리 모양이 나와요.
요거를 키우고 돌리고 해서 별자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초록색 불이 하나 들어왔는데 초록색 불이 총 두 개 안 들어왔으니까 총 세 개의 초록색 불이 켜지게 하면 됩니다. 퍼즐이 두 개 더 남았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판을 하나 더 얻었어요. 이 판은 이 위에 겹쳐서 쓸 수 있는데요. 홀로그램이 보이는 판이니까 이거는 아이피스를 사용합니다. 아이피스를 사용해서 위를 보면은 별 모양이 나와요. 별 모양은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짝대기가 그어진 게 맞고요. 밑엔 달이에요. 달은 삼각형의 물결 모양이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고서 돌아가서 별은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짝대기 모양인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달은 삼각형의 물결 무늬인데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가운데 렌즈를 보면은 또 별자리가 나와요. 커다란 철 핸들을 얻었어요. 이제 여기서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줍니다. 이 보석이 있는데 옆에 양피지가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모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전체적인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이건 우리의 상이지. 너와 나 말이야. 너에 대한 너의 저항은 인상 깊었어. 나 말고 아무도 이 열쇠를 만들 수 없고 너 말고 누구도 그걸 돌릴 수 없어. 이제 그것이 확실해. 모든 것은 쉬워. 마지막 몇몇 계산은 약간 어려울 테지만 일단 내가 입구를 열면 내가 도와주지. 그걸 같이 뚫고 지나가 몇몇 세대 동안 최고의 탐험가가 되자. 장인씨. 점점 이제 칭찬이 격해집니다. 옆에 철문이 있는데 요 핸들을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을 돌려줍니다.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을 따라가면 옥상인 것 같은 공간으로 넘어갔어요. 자, 밤하늘에 별이 진짜 많죠? 엄청 멋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앞에 해시계 같은 게 있어요. 맞은편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을 한번 관찰해보죠. 여기에 뭔가 퍼즐을 풀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서남북 맞추는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남동서 이렇게 맞춰둡시다. 큰 기어를 얻었어요. 다음에 아래쪽에 요거 같은 경우엔 보통 이렇게 열어주는 구조죠. 작은 기어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퍼즐 봅시다. 이 별 모양인데 가운데 건 안 움직이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움직이니까 차근차근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흘렀다는 소리죠. 저기 보면 홀로그램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거를 아이피스로 보면은 어떤 무늬가 나오고 이 무늬를 나중에 풀게 되겠죠. 지금은 단서가 없으니까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흘렀으니 전기 따라 한번 가봅시다. 전선에 불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레버를 내려줍시다. 그럼 여기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서 책상 위를 한번 봅시다. 책상 위에 모델 선 다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시계 모델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계를 모델 형태로 만들어 놨다 이런 것 같고, 여기에 아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가보죠. 네, 해시계 모델을 여기에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끼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해시계 끝에 화살표가 달려있는데, 3자 옆을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요걸 3자 모양 끝에 끼워주면 저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안 보여서. 저쪽도 같이 움직이고 뭔가 작동이 됐어요. 그러면 해시계 커다란 데 가서 한번 살펴보죠. 3자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거를 뒤로 당겨줍시다. 뭐 무슨 기판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뭔가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다이얼을 한번 껴보죠. 기어가 잘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뭐 뭔가를 제거해야 해. 뭐 이렇게 해졌죠. 이거를 가운데 레버를 돌리면은 나사가 돌아가면서 작은 기어 하나를 더 넣었어요. 작은 기어 하나는 네모 모양, 하나는 세모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기어를 회수를 하고, 오른쪽 모양을 보면은 오른쪽에도 기어를 꽂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에 동그라미에 들어가니까 동그라미에 끼우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네모는 네모에 맞을 테니 네모에 끼우도록 하죠. 세모는 세모에 맞을 테니 세모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가 비어 있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기어를 내려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완전히 맞았네요. 그리고 이제 레버를 돌리려고 보니까 기어가 왼편에 가 있으니까 이거 오른편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마저 또 돌려볼까요? 커다란 핸들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회수를 하고, 이 기어를 얻었으니까 기어 한번 사용하러 가볼까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아까 테이블 밑에 쪽에 뭐가 있는데 무시하고 왔는데, 요 밑에 쪽에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걸 끼우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뭔가 복잡한 무늬가 있는 오브를 얻었어요. 만 관찰해 볼까요? 노쇠 핸들을 얻었고요. 가운데에서 소켓이 달려 있는 오브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노쇠 핸들을 잘 보면은 여기 밑에 그 위로 올리라는 표시를 올려주면 모양이 변합니다. 이거를 갖고 다시 기판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를 돌릴 수가 있네요. 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맞춰줍시다. 세모는 세모를 맞춰주고요. 네모는 네모에 맞춰서 요 손잡이를 돌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돌려서 모양을 맞춘 채로 끼릭끼릭 돌려주면 나사를 세 방향으로 다 돌렸어요. 자, 이곳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걸 꺼내는 게 우리의 임무겠죠? 자, 보면은 천체가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 보면은 비어있는 천체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끼워주고요. 위에 버튼을 딸깍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천체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에 이제 오른쪽 위를 가르치는 화살표가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 보죠. 모양을 맞춘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밑에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요쪽 두 번째 것부터 차근차근 맞춰가면 굉장히 쉽게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요렇게 풀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위를 아시아, 그 다음에 딸깍. 그리고 달 같죠? 이거 지구고 달 같은데 달 모양에도 요거로 퍼즐을 맞추고 가운데서 메탈 캐스팅을 얻을 수 있어요. 요 모양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아까 홀로그램으로 빛나는 곳에 그 아이피스로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잖아요. 자, 별 모양의 S자의 짝대기 그린 거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망원경에서 쓸 수 있는 암호일 것 같습니다. 자, 아이피스로 요걸 끼워줍시다. 자세히 보면은 메탈 캐스팅 생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돌려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요 모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도 요거에 아이고 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메탈 캐스팅을 끼울 수 있는 홈이 나왔어요. 메탈 캐스팅을 끼우고 아이피스 써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특별한 공간으로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기를 살펴보면 건너편에 탁상 같은 게 나와요. 탁상을 휠을 돌리면 육각형 모양의 돌조각을 얻습니다. 돌조각을 얻은 게 이 공간에서 다 한 겁니다. 갑자기 저게 떨어져서 바닥을 깼어요. 깜짝이야.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돌조각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